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것은 버킹콩고 또는 무늬콩고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3,000원에 주고 샀던 거를 이렇게 한 포기가 아니고 두 포기 같은데 해서 분리해서 심었던 거가 지금 얘가 구입했던 게 22년 11월 22일에 구입했고요. 3,000원에. 그리고 얘가 두 개로 나눈 게 지금 포기 나눔 했던 게 올 23년 2월 12일이고요. 그런데 얘들이 잘하는데 얘 역시 또 기근이 있는 사실은 제가 콩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버킹 콩고 이 무늬 콩고를 사고 나서 최근에 사실 분홍 콩고도 샀어요. 그런데 얘들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똑바로 안 있어서 지지대를 해줄까 잘라서 한번 또 삽목을 해볼까 갈등이 생겨서 일단 둘 중에 하나를 할까 두 개를 다 할까 해서 지금 삽목을 시도하려 합니다. 지난번에 그 칼날로 몬스테라 그 가지치기 하다가 잘려서요. 제 손이 상당히 그때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번에는 가위를 소독해서 가위로 자르려 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는 이런 식물들은 기근에서 뿌리가 그더 나오고 기근이 발달되거나 기근에서 새로운 또새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자르려 하는데요. 근데 잘 잘라야 되는데 얘가 너무 너무 커가지고 어디쯤 잘라야 될지 상당히 그러네요. 조금씩 자르죠 뭐. 여기 잘 잘랐나요? 약간 미워지겠죠? 얘네들을 잘라버리면.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니까는 좀,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도 잘라보죠, 뭐. 얘는 또 어딜 자를까요? 여길 잘릴까, 여길 잘릴까. 뿌리가 안 다치게 잘라볼게요. 돌려서 조심조심 잘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 안 나게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손상됐네. 됐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던 거를 잘랐는데요. 여기 예, 기근을 여기다 남겨놨네요, 하나를.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잘랐는데 기근 남기지 않고 다 제대로 잘 자른 것 같아요. 잘라놓으니까 좀 못생기긴 했죠? 하지만 이제 버킹 콩고를 4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사합니다.